신혼생활이 한참 즐거워야 할 시기에 큰아이를 임신하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과 하루가 멀다고 싸웠던 시절에 내가 남편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어머니도 문제고 당신도 문제야. 도대체 결혼은 왜 했어? 그냥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지. 홀 시어머니 외아들에 그래도 나만큼 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다.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마치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나의 태도는 그야말로 목부림견이었다. 심지어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무조건 시어머니가 잘못한 탓이고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남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면서 푸념하기 일쑤였고 그런 나를 남편이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하면 나는 더 기가 살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기 바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 부딪힘이 생기면 자기야 맞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자기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합리화하며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남보다 내가 우선이고 남 탓을 먼저 하는 것에 물들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괴롭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먼저 탓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 밑에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더 괴롭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한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고 나오고 싶어 하지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도 고부간의 갈등을 무조건 다 시어머니 탓으로만 돌렸다. 정작 내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른 채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그 시대의 보통 분들과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셨고 다만 남들보다 좀 힘든 세월을 살아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으셨을 뿐이다. 상대의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고 탓하기는 쉬워도 막상 자기 자신부터 이치에 맞게 행동했는지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나도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내가 일으킨 잘못된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법문을 믿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부터 계속 보려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잘못한 행동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보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다.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가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나는 아주 판단을 잘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내 마음들을 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부터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네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닌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내 마음을 아주 깊게 보면 볼수록 간혹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하는 나쁜 마음이 보일 때도 있어서 스스로 실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보고 버리면 그만큼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기한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감사하다.